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또 똥우 형이랑 흑지 형 짠나 도와주고, 원래 다주문화까지 좀 도와줄라 했었는데 다주문화 오늘 낮에 한다고 해가지고 스토리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진우님 딛고 왔네? 훈아, 내가 오늘 누비들한테 가서 사원이 구슬만한 김준호 파츠 뿌려놨다. 데미지를 맛봤으니 욕심이 나고? 욕심이 나면 돈을 써주겠지. 이게 아카치킨가? 이게 진짜 아카치킨가? 아니 오늘 뚜뚜 형도 올라갔어. 아니 깜짝 놀랐다. 아니 뭐 갑자기 뚜뚜 형도 이번에 로아원 보고, 원래 에서 800만 하려고 했는데 한 1000만 골드 어치 사놨대. 근데 뭐 형 나도 2100만 골드 물렸어 하니까 둘이 존나 웃고. 동숙 형 보자. 동숙 형 뭐라 했어? 미하일 들어왔네 이거. 좋아하는 거 봐. 두란다. 아유, 하이. 지금 미하일 얘기를 꺼내자마자 지금 무려 한 30분간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 일단 형 생각부터 한번 말해요. 형은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미하일의 그 듀란다를 보고 살짝 가슴이 뜨거워졌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상 제작자분이 소수민족 미하일 많이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가슴 울컥하면서, 방송인이면 낮은 점유율에 목소리를 내주고 그 직업이 또 대표가 나중에 돼가지고 활약하면은 또 미하일 유저분들이 얼마나 또 감명받겠어. 너는 미하일 랭킹 1위 접었다며. 어? 아 형 그거는 미하일이 싫어서 접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어. 그 리본 사태 알잖아. 퐁퐁퐁퐁퐁 하고 계신데. 네. 네, 형 이거 사실 한번 만들었잖아 이미. 닉네임 한번 이제 공개해주자. 아씨 접속할게. 으뜸기사 씨. 아니 형 이거 만들고 카톡방에 자랑했다니깐요 이거. 으뜸기사. 아니 으뜸가사 이 새끼 뭐야. 근데 형 오히려 약간 다행인 게 모험가는 스토리가 엄청 긴데 얘는 그래도 스토리가 좀 덜 길 거야. 어 형 진짜 속도 개빠른데? 벌써 다 읽었어? 어? 이거 왜 읽어? 명아 RPG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메이플 없냐 유튜브에? 미하일 형 죽었어? 어? 나도 처음 알았네? 그래서 형의 뭐 꿈을 대신 이뤄주는 약간 그건가? 대리기사? 그런 건가? 대리기사는 형의 그 꿈을 대신 이뤄준다. 대리기사. 아니 감동이 존나 파기 됐네 갑자기. 감동. 이 나간다잉. 오케이 나가고. 나가자. 씨 뭐하냐 이거. 여기 뭐야. 아니 뭐하냐 이거. 미하일 인구수 누가 0.8이래. 존나 많은데. 큰일 났어. 내가 내 캐릭터가 어딘지 안 보여. 아이 기마 나 어디야. 형 우리야. 아니 기마 내 캐릭이 어디. 내 캐릭 어디야. 아 씨. 아 왜 이렇게 단단해. 오 한마리 컷. 어, 야, 나도 모르게 옛날 그 머슬 메모리 지렸다. 머슬 메모리. 아, 비켜, 자리! 지금 뭐야, 아빠야? 아탄이가? 왜 이렇게 동안이야? 어, 그러게. 사고치나? 진짜 사고치나 본데? 뭐? 아탄이? 아버지의 사정? 지금 뭐야, 이거? 이거 좀. 시사 한방 큰데? 형 왜 죽었는데? 근데 끔찍한 사건을 담는가 본데? 와, 어? 형 개조법이었나 보다. 아니 씨. 와, 몬스터도 죽었나 봐. 들깨한테 물려 쥐졌네 이거. 입막이 누가 알았어? 진짜 늦었어 씨. 아니 매기견이 물었어? 매기견이 물었어 씨. 아니 미하일 소리 존나 흥미진진했네 이거. 나 처음 보는데 이거. 하나뿐인 가족. 당신 안 돼 미하일? 그니까. 아니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또 키울 맛이 나는 것도 있어. RPG도 진짜 몰입이네. 그래 몰입이네. 오. 아 퀘스트 뭐야 이제? 어 뭐야 형 그 이제 2차 했거든 형? 어 이제 그 테마 던전 이제 깨면 되는데 골드비치 가도 될 것 같아. 있네. 아 괜찮아. 오랜만이라 그 추억 누나도 18년 만에 하는 거라 둘이 좀 이상한데? 형 오른쪽 위에 보면은 로얄가드 지금 3스택 되어 있잖아. 이게 나중에는 근데 스택을 더 쌓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2차에서는 3스택이 최대야. 그냥 사람들이 쿨마다 쓰는 버릇을 들여달래. 어 맞아. 아? 아 형 가드가 좀 얘네가 좀 날라당겨가지고 이게 가드 바로 쓰고. 야 근데 왜 소주를 주냐 여기? 형 소주가 맑은 물. 아 별빛청아 주는 줄. 아 별빛청아 씨. 순수하던 시절에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생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주 주는 것 같고.
3차 들어가서 이제 소울 릴리즈 이제 스케일 여기도 아마 하나씩 좀 봐야 돼.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로얄 카드. 이게 뭐냐면 최대 로얄 카드 스택이 3까지 된다 했잖아. 이제 5까지 늘어났어. 범위가 더 넓어질 거야. 아, 범위도 넓어져? 범위 아마 4단계 5단계 하면 더 넓어질 걸? 아, 스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범위가 우와! 뭐야? 와, 이거지. 이거거든.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야. 좋았다 좋았다. 자리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스택도 더 충전 많이 돼? 어? 아니 여기가 최대일 거야 이제. 어? 아 형 교환 주셨거든? 교환 한번 받자. 둥텀님. 아니 형 그 템 주시는 분한테 이게 지금 아니 아니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 어,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억 매소면은 잠깐만 내 소시적에 좋은 무기 하나에 진짜 1억 매소 거의 했으니까. 와 아이템 중에서 단값이 존나 썼겠다. 뭐? 형 그거 안 돼. 형 공소시효 저번에 지났지만 그거 안 돼. 큰일 나. 어우 야 아니 근데 범위 좋으니까 냄새 안 묻힌다. 어 잘 잡는다. 시원하다. 이펙트도 뭔가 시원하네. 오. 나 근데 다른 사람들 이거 좀 게임 하다가 보면은 경험으로 미아일 말고 다른 거 안 몰라. 아 그래 형 그게 맞아. 괜히 다른 거 봤다가 형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야. 알지? 그지. 어. 형 260까지도 아니야. 형 그냥 미아일 시작한 이후로부터 평생 형은 다른 영상 보면 안 돼. 형은 다른 영상 보면 안 돼. 형 영생? 영훈아 그러면 특히나 요새 메이플한 사람 중에서 보면 안 되는 사람 그 템템 누나 일단은 템템 누나 방송형 출입 금지. 여기서 아니 잠깐 그렇지. 우와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형 룬 떴다 룬 떴다. 그 바로 자리에서 강성이 룬 그렇지. 아 야 다시 형 위에 비아키스 떴어. 아 영훈아 형이야. 영훈아 형이야. 쫙 핥으면서 아 좋고요. 레벨 110 벌써? 벌써? 아이씨 뭐야? 내 학창 시절! 뭐야 내 학창 시절 왜 스킵돼? 굿바이. 여기서 맨데까지 하는 거 개맛있는데. 여기 116 뭐야? 이제 방금 5키 했다 5키야. 내 몸 왜 이래 내 몸 왜 이래 내 몸 왜 이래. 영훈아 나 몸이 이상해. 나 문제 없는 거지? 나 몸이 아우 아니 뭐 1레비 하는 거 4레비 고르는 거 아니야? 3렙 1 플러스 2 하이퍼버닝이 1 플러스 2레벨 그냥 3렙씩 올라. 오 그렇구나. 어 뭐야 몰랐어 지금까지? 정신 차리니까 오르는 줄. 정신 차리니까 3,40 오르는 줄. 정신 어? 형이야. 아 형이야 알았다면서. 너가 너무 잘 리드하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되나보다 했지. 아 그런거야? 너무 편하게 따라왔어요 형. 약간의 긴장감을 가져줘. 어 그러게 내가 너무 집중 좀 할게. 어 부탁할게. 어 뭐야 이거 상어 틀리? 누군데? 얘들아 형이야. 형이야. 얘들아, 형이야. 200 탈수. 금방 안에 5차 전직 이제 5차 전직 하는 거야? 이제 형 5차 전직 할 수 있어. 아 이러면 5차. 그 형한테 주어지는 이제 기본 스킬들 한번 이제 이게 5차 스킬들이거든. 한번 읽어봐 하나씩. 읽어보고 아 적들 공격부터 동료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난 이게 맞아. 로 아이 아스 소드 오브 소울 라이트 공증인데 완전? 이건 이제 형의 공격이 샤이닝 크로스였잖아. 근데 그 샤이닝 크로스가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일명 버터칼이라는 스킬로 바뀌어. 오오 로 아이 아스. 오. 간지대. 오. 와. 이게 버터칼. 어 버터칼. 버터칼이고. 하다가 마무리. 어 이쁘다. 나 괜찮다. 이거 마음에 든다. 오 잘하네. 바로 적용했네. 자 이러고 이제 우리 5차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아케인 리버가 열렸어. 할 겁니다. 뭐야 완료 도장. 와 길들 진짜 빨리 끝났는데?
방금 먹은 EXP 포인트를 1000을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은 레벨이 이제 아니 자, 이거 남은 포인트 한 번 더 쓰고 이 뭔 말이 안 되는데? 와 딸깍? 이러고 이제 몬스터파크.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매일매일 7번 그냥 스킬 쓰면서 그냥 빨리빨리 후다닥 또 밀면 아. 돼요. 그렇지. 아아아아 키미스. 아 이거 뭐야 이씨. 방금은 좀 화났어. 몇 번 떨어지는 거야 이 영훈아. 어? 영이야 적응 중. 아 적응 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단. 한번 보스 세팅 가볼까요? 나 형의 그 패링이 좀 궁금해. 입장 나도 있어 입장. 뭐 연습이야 씨. 오 실전이 실전은 전투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해? 아, 나가면 어떡해. 아 씨 이상했나? 기다려 이겨 다시 나와. 이거 그래도 어 너무 나 죽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 씨 배를 찍기 족됐다. 어 뚝배기.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아 아 아. 팔에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좋겠다. 형 지금 문제점이 있어. 형 로얄 가드를 안 써. 로얄 가드를 껴볼게.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 어 방금 타이밍 맞추는 건 좋았고. 버스 중. 조금만 집중해줘. 파티원들. 아. 우와. 어. 아 키 존나 헷갈리네. 어. 키 존나 헷갈리는데? 근데 물지형이 직업 잘 정해준 것 같아. 아니 명훈아 키가 이게 나 여쪽 키가 정신사나워서 그래. 나 진짜 억지로 전국 보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시청자분들 기다리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내가 전 안 보려고 이거 좀 무리해서 지금 막 감행한 건데 좀 기다리시게 했으니까 이제 깰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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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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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딱 맞아? 이거거든. 좋아 좋아 좋아. 이거거든. 가자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빨리 가 이 자식아. 영훈아 어? 형이야 간다. 어. 이제 신청. 어. 형이야 형이야 가드 가드 형이야. 오 가드 가드. 오 버스 버스 타임. 큐 수상해, 큐 수상해, 뒷걸음. 버스트. 괜찮아. 어? 와! 씨발! 아, 존나 재밌네. 내가 본 지금 카콤 중에 칸형이 제일 맛있다. 명훈아, 명훈아. 잠깐, 잠깐. 나 이게 슬픈 일이야, 웃으면 안 돼. 그 40다제가 디아블로 24시간 하다가 실려가셨대. 오? 나 그 마음 알 것 같아. 나 메이플 할 때 18시간 시켰거든. 메이플 RPG. 오. 머스터 아. 메모리는 고딩이야. 근데 씨발 아. 몸이 늙었어. 그때가 17세에 18세였거든 명훈아. 어. 지금 35세. 형 괜찮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형 지금 잘하고 있어.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 도전 35세 한동석이 카오스 자쿰 4트째. 그럼요? 이거를 가드를 계속 맞아줘야 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가드가 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 억지 억지 빌드 하고. 그렇지. 불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고. 오 이걸? 오. 어. 아니 잠깐만 나 거미줄 뭐야 명라. 야 울자고 마지막이 종류석이 떨어지거든. 그거 맞으면 거미줄 걸려. 끝낼게. 왔다 왔다. 조금 그 방송했어. 어 오케이 집중해. 데카 브리핑 해줄게. 아 쫄았다. 이게 뒤꿈치 안 닿네. 영훈아 미리컷 미리컷 미리컷. 오 나노미터. 어
어이. 어, 뭐야? 방금 뭘 본 거지? 방금 뭘 본 거지? 영역 전개 온. 레퍼스트 카운 탁쿵 다이. 야! 나이스! 와, 이거. 이것이 바로 비세기사단 미하일 우뚱기사. 영원아, 솔직히 미하일이 약간 페린 치려고 억지로 막 맞는 거 감안하면 솔직히 이 정도는 적응기라고 파악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 솔직히 미하일로서 정체성을 위해서 나는 로열 가드 쓴 거지. 아, 그거는 오케이. 그 정도는 인정. 잘했어. 로열 가드 가득 딱 치면서 터질 때 뽕마 살짝 있다. 어, 아니 잘 맞추던데 근데? 지금 잘 정했어. 나쁘지 않아. 영원아. 아, 저 고생 많았다 명훈아. 아, 형도 고생했어. 재밌어. 나 너무 재밌었어. 도와주느라고 고생했고 내가 열심히 할게. 바로 또 접으면 울잖아. 형, 그때 되면은 어? 별빛청아 빈병 들고 가는 거야. 알았어. 아, 고생했어 명훈아.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오케이. 아, 고생했어 명훈아. 아, 고생했어. 재밌었어. 어, 들어가. 어, 형도. 아, 재밌었습니다. 아, 동숙 형이랑 진짜 한번 더 해봤네. 재밌는데 힘들었어. 재밌는데 힘들어. 앞으로 보면 뉴비가 오면 어떤 느낌인가 하고 다시 느꼈다고? 아, 메이플 진짜 왜 이렇게 고인물 게임이냐 이거. 알려줄 거 너무 많네. 빡세다 빡세다. 에이, 재밌었습니다.